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들을 우리는 까레이스키 혹은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현재 한국에 사는 고려인의 숫자는 대략 10만 명.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은 한민족이지만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말만 안 하면 다들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입만 열면 오, 외국인인가? 인천 연수구의 구도심. 단일 마을로는 국내 최대의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문화가 혼재한 한방 마을. 저희 아버지 그걸 보여주었어요. 한국이라는 아주 조그맣게. 우리 할머니한테 항상 언젠가나 어른이 되면 한번 이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거리엔 알 수 없는 러시아어 간판들이 즐비하지만 이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외국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고려인이죠. 우리는 고려인 마을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예전엔 주로 산업연수생이었지만 요즘은 3대 혹은 4대가 가족을 이루어 삽니다. 좋지! 우리 같이 예쁘게 생활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는 국내 최대의 고려인 마을 인천 한방마을입니다. 언뜻 지나치면 특별할 것 없는 인천의 평범한 동네지만 3, 4년 전부터 러시아권 사람들에게 꽤 유명해진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식당. 천정과 벽을 우즈벡 전통 식물로 장식한 이곳은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즈벡 사람들에겐 만남의 장소로 통한다죠? 외로운 타지 생활, 고국의 향수도 느끼고 고향의 맛을 느껴봅니다. 우리 좀 이거 우즈벡 일반 점심이에요. 외국에 가면 유난히 김치 생각, 된장 생각 나잖아요. 이거는 고놈 한국 만두처럼요. 이게 샤실렉이에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이거예요. 샤실렉은 러시아권 사람들에겐 향수병을 치유하는 영혼의 음식.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이 친구 여기 인천, 여기 인천 사단 지역에 살아요. 이 친구가 서울이에요. 내가 안산에서 살고요. 우리는 우즈벡 사람들 여기 우즈벡 식당들 만나니까요. 계속 여기서 만나요. 언제 만나고 싶다면. 우즈벡 전통 모자인가요?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들이 쓰는 모자예요. 보통은 아직 시집 안 가는 여자들이 이 모자를 이제 써요. 25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는 사장은 고려인. 14년 전 귀하에 이유정이란 예쁜 한국 이름도 얻었습니다. 전 고려인 3세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둘 다 고려인이에요. 여기 이제 소문으로 한 70% 정도 고려인들이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 얘기 들었어요. 한 1년 전에요. 우즈베키에서나 어디서나 한 민족이 한 곳에서 아주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아름아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한국인 단골도 늘었다죠. 일단 인천시랑 다르게 뭐랄까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특색 있고. 이국적이지만 무척이나 한국 냄새 나는 음식도 있습니다.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의 잔치국수인데. 고려인의 음식, 국시라고 부른다는군요. 고려인들이 국시라고 항상 이렇게 불러요. 국시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지만 겨울에는 뜨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가정마다 거의 매일이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먹는 음식이에요. 고려인들이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이 터를 잡으면서 거리엔 이국적인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케밥은 불에 구운 고기라는 의미죠. 트리키의 음식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죠. 한방마을에서 케밥집을 운영하는 최재냐 씨도 고려인. 한국 생활만 13년째라니 거의 한국인이네요. 고려인들도 많고요. 무슬림 사람들도 많아요. 우즈벡 사람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요.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음식이 입에 맞으니까 자주 와요. 제가 한방마을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여기가 식당은 많이 있고요. 마켓도 있고요. 뭐 거의 소비서 필요한 거는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기가 좋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곳은 최재냐 씨가 운영하는 마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식재료와 식료품들을 팔죠. 이 товар도 пришёл, да? Да. Сегодня поступил этот товар. Этот и Зуля вся линейка получается. 타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1차적인 문제는 바로 음식. 식당과 함께 해방구 같은 곳이랍니다. 예, 원래 겨울에 혼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우리 먹는 과자요. 쿠키도 있고 와플도 있고요. 최재냐 씨가 처음 한방마을에 올 때만 해도 50여 명에 불과했던 고려인들이 10년 만에 7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식당이 하나둘 생기더니 줄줄이 마트들도 들어섰죠. 이 돈에만 마트 한 8개 정도 있어요. 다 잘 되겠어요, 그러면? 네, 다 잘 돼요. 워낙 고려인들이 많이 사니까. 네. 잠시도 쉴 틈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방마을에만 모두 5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죠. 여기는 항공권과 해외 택배물을 지급하는 여행사.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들이 주요 고객이죠. 이 대형 캐리어 안의 물건들을 다 보내신다고요? 제법 큰 상자가 필요하겠네요. 자녀분들 생일인가요? 온통 아이들 물건 일색입니다. 아, 누, одежда детская, штаны, футболка, как там, ну еще немножко косметика один набор и детские там карандаши вот такие мелочи. А в Узбекистан для детей там детская одежда, кроссовки. Ладно, Жанец.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папа, хорошо. 손님들이 단골이다 보니
매번 달라지는 선물의 종류나 양만 보고도 격세지감을 느낀다나요? 예, 요즘에 너무 많이 바빠요. 어느 정도로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싶어요? 옛날에 보다는 한 10배로 정도? 일주일에 한 200, 300kg 정도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정도 보냈어요. 네. 앞으로 제 생각이 더 많이 보낼 것 같아요. 토요일 밤이 깊어갑니다. 휴일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열기는 밤늦도록 식을 줄 모릅니다. 늦게까지 문을 연 꽃가게가 있네요. 주말엔 파티용 풍선 주문도 많답니다. 늦게까지 되게 바쁘시네요. 네, 특히 토요일이요. 아, 토요일이라서? 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파티를 좋아합니다. 파티엔 화려한 장식이 빠지지 않죠. 생일 파티. 누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 아, 친구. 친구? 꽃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 꽃을 사니까요. 생일 파티 아니면 뭐지? 프로포즈. 프로포즈 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네. 만약에 뭐 남편, 네. 와이프한테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네, 그것도 뭐 미안하다 뜻으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봉오리가 크고 풍성한 꽃다발을 선호합니다.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한방마을 제1호 꽃집이죠. 특별한 날에도 꽃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 이 여자가 헬스 다니잖아요. 그래서 헬스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우리 소련에서 오늘 뭐지? 그 선생님의 날. 선생님을 다 선물 주실 거예요. 꽃다발을 받게 될 선생님은 또 얼마나 좋으실까요? 토요일 한방마을은 외진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향수병을 달래며 고단한 일주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